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review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신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Mr.A라는 R&B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Wxrdie가 이 곡에 함께 했고, 프로듀서인 것 같은데 마키오?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티스트와 함께한 Mưa Cứ Rö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봤을 때 래퍼는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었죠. 베트남 힙합 관련해서 R&B 가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걸 아시고 저한테 이 뮤직비디오, 최신 뮤직비디오를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분 목소리를 예전에 피처링으로 몇 번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막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이 이제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되게 좋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 구독자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r. A, Wxrdie, Machiot, 그리고 제목이 Mưa Cứ Rö이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쿠스틱 기타 너무 좋고, 오 바이브 뭐야 이거. 오 벌스 1부터 듣고, 예사롭지 않은 가수가 나타난 거를 직감을 하고 있네요. 야, 음색이 미쳤어. 사실 음악이 조금 팝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음색은 너무 미친 것 같아. 월디는 뮤직비디오마다 항상 베이프 갱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오랜만이다. 제가 월디 랩 들을 때 되게 좋은 게, 싱잉 랩을 할 때 화음을 쌓는 그런 이제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되게 월디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들을 때마다 되게 좀 귀가 풍성하게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목소리 자체도 월디도 약간 담백하니까 이런 바이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아웃핏이라든가 이런 뭐 전반적인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티스트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바이브 진짜 좋은 것 같아. 약간 다른 의미인데, 제가 R&B 계열 아티스트 중에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로드웨이브거든요. 로드웨이브를 제가 좋아하는 게 그 특유의 목소리에서 약간 R&B긴 한데 컨트리적인 감성도 이렇게 녹아 있어서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소울풀한데, 약간 다른 의미긴 하지만 미스터 A의 목소리도 이런 뭐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나 느낌이 R&B 같으면서도 약간 컨트리적인 느낌도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곡을 중독적이게 만드는 요소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미스터 A라는 가수의 음색하고 이 어쿠스틱 기타 리듬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특유의 바이브를 잘 만들어내고 있어. 후. 조금 더 R&B나 힙합에 가까운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뭐 헤어스타일부터 이런 바이브나 느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괜찮다, 이 아티스트 괜찮은 것 같아. 약간 포스트 말론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네, 뭔지 아시죠?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월디의 그 싱잉 랩이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음식으로 비하면 미스터 A가 밥이라면 월디의 벌스는 약간 김치 같은 느낌이었어. 그만큼 둘의 조합이 되게 너무나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월디의 목소리가 담백했으니까, 담백한데다가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갖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또 둘의 케미스트리가 저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미스터 A 그 처음에 인트로 때 기타룹과 함께 그 바이브레이션 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압권이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 앞부분만 몇 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R&B 가수인 것 같아요. 저 이런 바이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음악이 조금 너무 팝지향적인 것만 빼면은 저는 뮤직비디오 뭐 바이브 뭐 전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